영광스럽게 되고 사모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세아, 세아, 우리 예나, 니언이, 가은이, 이래 다 친구예요. 우와, 우리 이래 오늘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려요. 박수. 와, 이래 야, 찬양도 잘하고 몸 찬양도 잘하고 그래요. 자, 우리 한별이 한소리도 박수.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사사, 아까 보니까 사사 누구래요? 사사 에훗. 자, 따라합니다. 사사 에훗. 모세가 죽고 나가지고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세워졌지? 자, 우리 리언이,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지도자 누가 세워졌지?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언약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자로 잘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저기 말 여호수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하나님 지도자가 없다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다른 나라 우상 숭배하는 왕과 사람들의 이 귓속말로 속이는 거에 넘어갔어요. 오늘 예배드리지 마. 우리의 주인은 누구야? 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할머니예요? 아빠예요? 일예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우리 우상 숭배하고 좋은 거 하나님이 있잖아.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거 하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지 말라.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 우상 숭배하니까 내 우상 숭배 너한테 말해줄게. 우리 같이 결혼도 하자. 이렇게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속였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니언이? 우상 숭배. 이야, 우리 니언이 친구들이 가은이도 있고 예나도 있고 지금까지 여자친구들만 있었는데 오늘부터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니언이는 딱 지도자감이니까 이래도 잘 도와줘. 우와, 그랬구나. 자,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한 거야? 영적 싸움에 이긴 거예요? 영적 싸움에 우상 숭배하면 천군 천사가 파송될까요? 사단마귀가 역사할까요? 사단마귀가 역사하면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줄까요? 안 싸워줄까요? 안 싸워요.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사람. 그래가지고 영적 싸움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자꾸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의 왕이 야, 나를 섬기고 우상을 섬겨.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랑 결혼도 하고 그래.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우상을 따라가게 됐어요. 우상을 따라가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해요? 안 해요? 서아? 서아, 우상 숭배하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우리 한별이 한 소리 오늘 이한이, 우리 서하, 우리 하율이, 우리 세아, 세윤이, 세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한 겁니다. 자, 우리 박선우도 집에서 예배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뭐에 승리한 거라고요? 영적 싸움. 내가 언약 잡고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에요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있잖아요.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하나님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사시대. 자, 따라합니다. 사사시대. 그런데 어느 날 에훗이 있잖아. 아, 우상 숭배를 자꾸만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 왕을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있잖아, 지금까지 저 북한, 또 하나님이 저 일본, 저
전 세계 나라에 하나님 대통령 왕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있잖아요. 찔림을 받아서 죽었어요. 아까 하나님이 이 왕도 에훗이 가가지고 하나님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편안하게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렘넌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미래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을까? 우와 니언이 역시 짱이야. 몇 번씩 기도했을까요 서아? 예나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을까? 뭐 붙잡고 기도했지? 뭐 붙잡고? 뭐를 붙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자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의 기도했어요. 자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다 보니까 우상의 통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총리가 와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진짜 너야 지혜와 총명은 10배구나. 지혜와 총명을 몇 배로 줬을까요 하나님이? 10배로 줬어요. 10배로. 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10배로 주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우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 잡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우상을 정복하게 되어졌어요. 자 나는 우상을 정복한 지도자 될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한별이 한 소리도 손 들어보세요. 반짝반짝. 와 이한이 선우도 반짝반짝. 그러니까 우리 우상을 하나님 완전히 끊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지도자 될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우와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나만 우상 숭배 안 해야 돼? 내 주변의 모든 사람 우상 숭배 안 해야 돼? 우상 숭배 안 하려면 누구 속으로 들어와야 돼?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믿고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뭘까? 이것처럼 빛나게 해주신대. 이것처럼. 와. 자, 이 별처럼 내 영혼이 빛나게 하나님이 쓰임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쓰임받고 싶은 사람. 하나님 내 영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대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끝나고 포럼하는 게 내 영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 가면 단풍이 졌어요 안 졌어요? 자 은행잎이 지금 밖에 나가면 은행잎이 무슨 색깔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초록색일까요? 보라색일까요? 분홍색일까요? 노란색일까요? 은행잎? 노란색이에요. 하나님 있잖아요. 지금 단풍이 다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은행나무에 하나님이 자 은행나무에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 은행잎이 이렇게 있는데 은행잎이 처음에 노란색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연두색 하나님이 녹색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노란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니까 나뭇잎도 빨갛게 되고 노란색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니언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가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우리 말씀이 어디에 흘러들어가야 하나님이 내 영혼이 살까? 말씀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야 될까요? 자 따라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내 영혼도 살아나고 내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사단에 속고 있는 거에서 완전히 끊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가 되어지는데 우리 누구 닮아가는 사람 돼야 할까? 가은아? 가은이 누구 닮아가는 사람 돼야 돼요? 우리 가은이는 예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주한이도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 돼요. 자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할까 안 할까? 성령이 역사되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사단 마귀가 떠나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한테 있었던 하나님 게으름, 하나님이 무기력, 그 다음에 자꾸만 있잖아, 말씀 순종 안 하는 거, 하나님 이게 나한테 자꾸만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언약 하나님의 안 잡고 게으름 속에 있는 사람, 순종 안 하는 사람, 또 있잖아 무기력한 속에 계속 있게 되면 나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언약을 잡고 하나님 묵상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이 하나님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있잖아 영혼이 나한테 하나님 게으른 게 이런 게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믿음의 본을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다 따라합니다. 질서 순종. 최고의 질서가, 자 우리 가은이 질서 안 지키고 막 하나님 질서 줄 안 쓰게 되면 하나님은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우리 서아, 하나님이 저기 어린이집 가가지고 줄 안 쓰고 화장실 막 가게 되면은 넘어지고 힘들어. 저 하나님 질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자 신호등 지날 때도 질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흙 속에 살고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도 질서예요. 자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뭐예요? 질서 순종이에요. 자 집에 가서 엄마랑 정식이도 하는 것도 뭐예요? 질서 순종이에요. 자 질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질서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본을 보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요. 자 내가 질서 순종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승리하는 사람, 또 다른 친구 우상 숭배 안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 뭐처럼 빛난다 그랬지 아까? 이야 우리 하나님 이한이도 선우도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빛날 수 있는 전도자 지도자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결단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나의 우상과 교만함에 결단하고 말씀 순종하는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 드립니다.